정부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앞두고 영남권 지자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.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토부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 영남권 5개 지자체의 관계자를 다시 불러모았습니다. 선합의 후 수요 조사를 하겠다며 마련한 이 회의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. 수요 조사 용역 범위에 인천공항에 대한 영남권 수요는 물론 남북권의 공항을 지었을 때 생길 새로운 수요까지 포함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. 용역 범위에 그 전환 수요하고 유발 수요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. 수요조사 자문위에 교통수요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수용했고 자문위의 활동 범위도 명확하게 정하고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선 합의 후 수요조사에 대한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는 협의나 동의 등 표현을 바꿔보는 방법을 찾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 하지만 밀양과 가덕도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수요조사와 함께 실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11일 있을 영남권 부단체장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발을 빼 진통을 예고했습니다. 부산이 타당성 조사를 함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역의 시민단체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신공항 수요조사 시작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난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.